지금 봄 시즌 시작하면은 본격적으로 결혼 시즌도 시작이잖아요. 4월에 제가 결혼식 가야 할 곳이 세 곳이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 신경 쓰이는 게 동기들 결혼식이에요. 오랜만에 안본 동기들 결혼식인데 어떤 옷이 좋을까요? 이제 결혼식 이제 많이들 가시잖아요. 뭐 네. 근데 사실 외국 결혼식 사진 한번 보셨어요? 봤던 진짜 것 화려하게 같아요. 네. 들이붓잖아요. 그 결혼 신부에 대한 배려 1도 없는 거 아시죠? 정말 신부가 누군지를 모를 만큼 그냥 하얀색 웨딩드레스 입은 여자가 신부구나 할 정도로 하객들이 배려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더 멋있게 모자 화려한 거 쓰고 최고로 그게 에티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외국 문화고. 근데 우리나라는 흰색 옷을 입으면 비매너다. 그래가지고 그쵸. 저는 막 어떤 민폐하게. 연예인분이 흰옷 입고 갔다가 한동안 또막 그랬던 적이 그쵸. 있을 만큼 흰옷은 이제 금기시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니까 그럼 흰옷을 일단 피해 주시는 것은 뭐 우리나라의 또 예의니까 네. 그렇다 하고 화사하게 입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데 이제 가장 봄철에 이제 뭐 그런 표현으로 만만하게 보통 잘 입으시는 것이 트위드 자켓이에요. 특히 이제 4월 같은 경우는 춥지도 따뜻하지도 애매모호한 계절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장 잘 입는 것이 트위드 자켓인데 또 트위드 자켓도 우리 여성분들 블랙 입으시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블랙이세요? 블랙 말고 저는 이렇게 트위드 자켓도 이렇게 좀 화사한 컬러. 네. 예쁘다. 화사한 컬러 제안해 드려요. 흰색 아니잖아요. 그럼 네. 이렇게 화사한 컬러 딱 입으시고. 근데 또 여기에 무슨 바지 입으시나요? 블랙 팬츠 생각하시죠? 왜? 이거 너무, 너무 화사해. 안 너무 돼. 죽여, 죽여, 튀니까. 죽여. 이러면서 밑에 블랙 딱 입으시잖아.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밑에 바지, 흰색, 웨딩드레스랑 전혀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입으시고 대신 안에 베이지 톤으로 안에 흰색 입으시면 조금 더 화려해질 수 있어서 중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디움 컬러라고 하거든요. 입으시고 같은 톤의 가방 이렇게 매치시켜 주시면 뭔가 무난하면서도 자켓은 튀는 그치만 봄철에 맞는 트위드 자켓도 이렇게 좀 화사한 컬러 제안드리고 싶어요. 네. 오, 예쁘다. 저런 옷은 집에 가지고 계세요? 저렇게 화사한 거? 없으시구나.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화사하게 생기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거 입으시고요. 봄철에 또그 메이크업 톤들이 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블러셔 같은 것도 핑크톤, 립스틱도 많이 바뀌는 그거 맞춰서 하시면 진짜 너무 예쁘실 것 같아요. 화사하면서 그렇다고 또 너무 과하지도 않고 딱 결혼식장에서 주목은 받는데 또 신부도 띄워줄 수 있는 의상으로 제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저는 두 아이를 둔 학부모인데요. 바로 다음 주가 학부모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될지 사실 고민이 많은데 이제 적당히 좀 이렇게 우아하게 보이면서 너무 막 꾸민 티가 나지 않게 입고 가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좀 입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옷 좋은데. 우아하신데요, 충분히? 인디고 핑크로 블라우스 예쁘세요. 꾸민티도 안 나시고 우아하게. 가방 하나 클러치 같은 거 예쁘게 드시면 지금 상태도 굉장히 무난하니 좋으시고 제 스타일은 물론 아니지만 저는 뭐 주변 학부모들이 저를 포기해서 그래서 저는 친한 학부모들이 저 언니 그런 언니 아니야라고 항상 변명을 해주고 있지만 제 학부모 모임에서 사실 저는 제 스타일대로 이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봄철 하면 블라우스들 지금 이게 슬리크 블라우스 같은 거 많이 입으셨잖아요. 좀 화사한 톤의 블라우스 한번 제안해 드려 보고 싶어요. 올 봄에는 옐로우가 또 대세예요. 그래서 아마 옐로우에 관련된 거죠. 저도 옐로우 지금 부츠를 신긴 했는데 이건 좀 과격한 옐로우지만 좀 옐로우를 여기저기서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너무 진한 옐로우는 힘드시잖아요, 사실. 어머님들이 소화하시기가. 그 약간 톤 다운된 미색 계열의 옐로우예요. 얼굴을 굉장히 화사하게 또 받쳐주는 또 효과를 주거든요. 그것도 헬리넥이라 그래서 라운드넥보다는 조금 더 목선을 좀 보여주는 헬리넥 스타일의 이제 단추도 이렇게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우아함, 그래서 이제 진주 목걸이, 진주 귀걸이 같은 거 하시고 대신 아래쪽에 앉아 있을 때는 모르지만 등장했을 때 어머 하는 차와연 룩같이 이렇게 패턴 스커트 오, 제안해 드리고 예쁘다. 싶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 스커트 아 예쁜데 입기가 막 걱정스러우시잖아요. 색깔을 맞추시는 것에서 있어서 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네. 우리가 스카프 매칭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용기 없으신 분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 자 이런 데다 무슨 색깔을 매치시키면 가장 안전할까요? 흰색 그쵸 제일 먼저 보이잖아요 네 하얀색 흰색 딱 그냥 흰색 셔츠 뭐 괜찮아요 흰색 셔츠 제일 무난하고 네. 재미없어요 두 번째로 많이 섞인 컬러를 쓰시는 게 세련되다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엔 옐로우나 아니면 짙은 자주 네. 많이 보이잖아요. 가을이면 자주톤, 와인톤 괜찮아요. 근데 봄이잖아요. 봄이기 네. 때문에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옐로우톤 매치시켜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슈즈를 블루톤으로 매치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세련된 느낌으로. 학부모 모임에 입고 나가실 수 있도록 네, 제 스타일입니다. 하와이안 룩으로 한번 멋지게 차블리스럽게 한번 매칭을 시켜드려봤어요. 네.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저런 약간 과감한 도전 해봄직합니까? 여지껏 꽃무늬는 여지껏 입어본 적은 없는데요. 네. 한번 도전은 해보고 싶네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뭐 물론 지금도 젊지만 더 어려 보이고 싶은 건 모든 여자들이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 보이고 싶은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여기서 더 어려 보이면 응애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여자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네. 네 이제 어리시다고 하니까 그 롱스커트.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 롱스커트 항상 올드하다라는 고정관념들이 사실 좀 있어가지고 네. 근데 요즘 또 근데 올드 그 롱스커트에 운동화를 신는 게 또 유행이라니 나라는 해보고 싶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리고 나가시면 롱스커트가 예쁜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요즘 패턴도 이렇게 플로럴 패턴 같이 섞여가지고 디자인도 다양하게 거기에 티셔츠를 딱 매치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티셔츠를? 네. 젊게 매칭을 딱 해주시고 아니면 배가 좀 나왔어요. 배가 안 나오신 분들은 그냥 티셔츠 안에 탁 해서 이렇게 잘록하고 날씬하시니까 괜찮으시겠다. 근데 이렇게 허리 딱 잘록하게 해서 입으면 좋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힘드니까 저는 후드를 잘 입어요. 후드를 이렇게 겉으로 딱 해서 후드를 또 후드에 대한 고정관념. 나이가 있으면 후드를 못 입을 거예요. 한 40대 넘으면 후드 이런. 후드 잘 입고 다니거든요. 후드처럼 캐주얼하면서 편한 아이템이 없어요. 네. 전 할머니 돼서도 후드를 입을 생각인데요. 티셔츠 입으시고 거기에 아직은 간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님 자켓 같이 레이어드 딱 시켜주시고 특이하네. 이따 운동화 매치 시켜주시는 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여기에 운동화 매치하는 거 어글리 슈즈라고 불리는 요즘 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신고 있는 운동화 있어요. 기가 막히죠. 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도 요즘 한창 애용하는 스타일링인데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봄철에 이렇게 쓰리 네. 매칭으로 또는 후드, 도톰한 후드랑 같이 집업 후드나 꼭 그렇게 같이 매칭을 시키면 좋아요. 또 피크닉 갈 때 이렇게 바켓백 같은 거 그냥 손에다 이렇게 다니시면 남자친구랑 데이트하기도 좋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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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동안 룩이구나. 네, 그렇죠. 네. 아니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네. 상당히 조화롭게 잘 어울려. 그래서 이 롱스커트가 엄마들이 집에서 입는 롱스커트다라는 고정관념은 이제 버릴 때가 됐죠. 네. 아까 김혜자 선생님처럼 아주 영하게 후드에 매치시키셨잖아요. 네. 네, 그렇게 예쁘게 매치시킬 수 있으십니다.